탈모를 예방하기 위한 비타민은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 박주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성 탈모에 도움이 되는 이제 비타민들이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효과는 실제로 있는지 비타민 전문가 박주성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먹는 탈모 비타민 영양제가 따로 있나요? 가족 계획을 할 때, 아이를 낳고 나서, 그리고 갱년기 때, 요럴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계획 중에 먹는 영양제는 전부 탈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3 같은 경우에는 정기간에 거쳐서 드실 걸 추천드리고요. 임신 정기간? 네, 정기간에 드실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엽산 같은 경우에는 가족 계획 3개월 전부터 해서 가족계 12주까지 드실 걸 추천드립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는 14주부터 해서 36주까지 드실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우리 미네랄이죠. 미네랄 같은 경우는 철분과 칼슘이 있죠. 철분 같은 경우에는 16주부터 해서 출산 후 3개월까지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에는 20주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산 후에는 그러면 어떤 비타민을 먹을까요? 출산 후에는 아무래도 육아를 하기 위해서 집에 실내에 많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빛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비타민 D3를 좀 챙겨 드실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갱년기 때는 어떤 걸 드실까요? 갱년기 때는 골대사가 좀 좋지가 않죠. 폐경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3 그때도 다른 목적으로 좀 챙겨 드릴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비타민의 기본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탈모를 예방하기 위한 비타민은 없죠, 사실은요. 엄연하게 없고요. 대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아는 비타민 B 복합체, 그리고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D, 그다음에 오메가3, 그리고 맥주효모, 비오틴, 뭐 아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탈모에 비타민 C 메가도즈, 그러니까 굉장히 고용량으로 먹는 비타민 C가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메가도즈 부분에서는 탈모랑 아직 연구된 건 없어요, 사실은요. 메가도즈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뭐 3000mg에서 10000mg까지 뭐 다양한데 먹는다고 큰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근데 비타민 C가 수용성이니까 그냥 몸에 누적되지 않는 거죠? 네, 저장되지 않고 바로 수면으로 제출이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가 되진 않는데 콜라겐 생성이 촉진이 돼서 모발이나 두피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안티에이징, 항노화가 될 수 있어서 우리 모발이랑 두피가 좀 더 젊게 유지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비오틴도 메가도즈 고용량 요법을 했을 때 과연 의미가 있는지. 비오틴은 비타민 B7이죠? 네. 보통은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도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 가다가 이걸 먹고 여드름이 생기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아마. 그래서 네, 용량을 줄이거나 드시지 말 거 추천드리고 효과 부분은 사실 저는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바로 또 배출되기 때문에 메가도스로 할 필요가 있나. 네, 비타민 D가 탈모 치료에 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비타민 D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고용량으로 썼을 때 어떻게 더 효과가 있을지 그걸 네. 말씀해 주세요. 비타민 D3 같은 경우에는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고 논문에 많이 나와 있어요. 비타민 D는 대신 지용성이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저장이 좀 잘 되고 배출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쌓이는군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체지방이 많을 경우에는 같은 비타민 D를 먹어도 같은 레벨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이 100만큼 먹어도 나는 뭐 10이 올라가기도 하면 어떤 사람이 2, 3만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 많으신 분들,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4000 IU 정도를 그게 권장량이거든요. 네. 최대 권장량인데 4000 IU로 이제 6에서 12개월까지 먹어볼 수 있습니다. 6에서 왜 12개월이냐면은 6에서 12개월까지 먹고 나서는 보통 이제 최대 레벨에 도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내가 그 레벨이 너무 높아졌다 그런 경우에는 고칼슘 혈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좀 심하면 이제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럼 비타민 D는 메가도스 그 고용량 요법을 하면 안 되겠네요? 6에서 12개월 되면은 항상 네, 피크를 찍어 네, 30에서 네. 100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요. 유지 요법으로는 비타민 D 1000 IU를 매일 드시면 됩니다. 그 탈모 영양제, 탈모 비타민 먹을 때 주의사항.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 복합체나 C는 보통 문제가 되진 않아요. B, 근데, C는 문제가 안 된다.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항상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데 이래서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눈에 뭐 좋다 뭐 그렇게 해서 많이 먹고 있는데 여성분들은 650 마이크로 레티노 액티비티 에퀴벌런트를 좀 드시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750 마이크로 레티노 액티비티 에퀴벌런트를 좀 드신다고 알고 있는데 비타민 A를 만약에 과하게 먹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간 수치가 높아진다 뭐 그런 경우에는
당이 좀 자제할 걸 추천드립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되겠네요, 비타민D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비타민D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용성이기 때문에 적당한 레벨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K는 괜찮나요? 비타민E나 K도 과하면 좋지는 않습니다. 견과류에 비타민E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견과류 많이 먹으면 안 좋네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비타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타민으로만 탈모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게 있나요? 비타민만으로 치료가 되면 참 좋겠죠. 그쵸. 근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극단적으로 해서 비타민으로 암 치료하실래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이 그래도 도움은 돼요. 탈모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우리 건강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좋은 배경이 돼주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바탕이나 배경 같은? 네 맞습니다. 이거 가지고 크게 뭐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뭘 하던 간에 조금이라도 더 플러스 1점, 2점은 될 수 있다는 거죠. 영양제를 먹으면 머리가 자라는 건가요? 영양제를 먹고 머리가 자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맥주 효모를 먹고 머리가 좀 빨리 자랐어요. 이런 네, 분들은 간혹 있는데. 근데 저도 논문 찾아보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 좀 옛날 논문이고 그래서 저는 좀 옛날 거는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그것도 영양제 수준이라 보시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양제를 먹으면 불구하고 머리가 좀 나빠진다 그러면은 영양제 너무 전념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꼭 진단 받으시고 추천드립니다. 네, 진단을 받으셔야 제가 뭘 하면 좋을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 오늘 비타민에 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